그 비빔면 사서 이 위에다 노각을 넣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빔면이 끝났어요. 노각을 이렇게 올리는, 이야. 올리는 거. 아니 향은 너무 좋네요. 아, 오이 향이 너무 좋다. 이렇게. 와, 이거 노각 뭐야? 왜 이렇게 아삭해? 피디님. 우와. 일반 오이랑 달라. 우와, 어? 일반 오이랑 달라. 이거 진짜? 뭐야? 저 젓가락. 아, 저는 신사답게. 아, 예.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더 썰어야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어, 진짜 맛있어. 이거 일반 오이랑 달라. 아니, 이거 노각만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아삭해. 그죠? 일반 오이랑 다른데 이게 노각이구나. 헉, 너무 맛있는데? 그 오이의 시원해. 향이 더 많이 나지 않고 시원하죠? 네. 맛있다. 근데 진짜 아삭거린다. 근데 오늘 일반 오이랑 조금 다르게 비빔 맛이 확실히 덜하다. 너무 맛있다. 난 노각을 누가 먹나 했어요. 이게 노각이 여러분. 아. 늙은 오이라고 생각해서 장아찌처럼 왜 약간 그 쫄아든만 날 것 같은데 그럴 줄 아나? 배가 그 탱탱한 배. 와. 탱탱한 배 식감? 저, 너무. 아니. 이거 흘리고 드세요. 너무 맛있어. 시골에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어머. 이 노각이요. 와, 맛있네. 맛있다니까. 근데 어, 와 이장님! 이장님 일로 오세요! 이장님 너무 맛있다! 와, 노각이 저는 사장님 흐물흐물한 오이일 줄 알았거든. 네. 근데 아니네? 아삭아삭 거린다니까. 이야, 그거를 아까 알려주셨어야지. 이렇게 아삭한데 일로 오세요. 너무 맛있다 이장님. 자, 이거 젓가락 더 갖고 왔지. 제가 또 우리 이장님 오실 줄 알고. 야,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찐! 대박! 찐 대박 진짜. 이장님, 제가 이게 칼질을 잘 못해요. 채를 썰려고 썰었으나. 와. 저는. 이장님, 비빔면하고 어때요? 노각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진짜. 그리고 보통 오이가 조금 그 비려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식감이 확실히 좀 덜해요. 일반 오이는. 근데, 와. 노각이 이거 늙을 노 이거 늙을 노자잖아요, 그죠? 네. 늙을 노자쓰면 안 돼. 진짜 이제 막 갓 태어난 그 오이의 그 싱싱함, 아삭함이 살아 있어. 웬일이야? 이 비빔면에 딱 넣었을 때 기가 막힙니다. 아삭함. 여러분 사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직접 산지에서 구매하시면 하나에 1,500원, 10개 하시면 15,000원에 택배비 5,000원 포함하시면 10개 하시면 20,000원이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시장에서 경매. 돈 들어오는 게 그래. 12,000원 들어오잖아. 그 정도는 받으셔야지. 그래, 12,000원 뭐 또 거기서 또 12,000원 받아 15,000원 받아 갖고 택배기 무조건 5,000원 아니야. 그 5,000원 좀 뭐. 2만 원입니다. 2만 원. 2만 원. 자, 요 노각 하나 가격을 지금 1,500원 하셨고 10개 하시면 15,000원이에요. 거기 택배비 별도 5,000원 하시면 2만 원에 가져가시는데 요즘 얼마나 더워요. 요즘같이 더울 때 그냥 집에서 요 비빔면도 맛있네. 오뚜기 비빔면. 오뚜기 비빔면. 이거 맛있다. 오뚜기 진 비빔면? 요거 맛있네. 어, 맛있네. 요거에다가. 아, 진짜 어떠세요? 맛있어. 오뚜기 진짜 맛있잖아. 네. 이상해. 이거 별미예요. 어렵게, 힘들게, 더웁게 막 면 삶아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요거 삶아가지고 노각 하나만 있으면 온 식구 다 먹을 수 있어. 1,500원이에요. 1,500원. 10개 제가 받으면 하루에 다 못 먹잖아요. 네. 보관법. 보관은 전 그냥 시원한 데다가 놔둬도 되고 냉장고에 안 들어가면 실온에? 네. 시원한 데다가 더운 데다가 놔두면 이름이 향이에요. 네. 냉장고 한 15일 둬도 돼요. 15일 정도? 네. 너무 맛있다. 진짜 아삭합니다. 노각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아삭함이 일반 오이보다 2배, 3배예요. 식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아니 이게 노각도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는 않죠. 노각도 많이 잡수세요.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제 노각 구매 원하시면 댓글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먹방 촬영해서 이 정도로 먹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사장님.